오늘의 요리 꼬막 비빔밥과 달래 된장국을 다시 살펴볼까요? 꼬막 비빔밥은 먼저 꼬막은 해가 만 뒤 끓는 물에 넣고 한 방향으로 저어가며 삶아주세요. 불린 무청, 숙주도 끓는 물에 데쳐줍니다. 그런 다음 삶은 꼬막의 껍질을 벗겨 살을 발라낸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데친 무청, 숙주는 잘게 썰어 물기를 짜줍니다. 간장, 통깨, 멸치액젓, 물엿, 고추기름, 참기름, 고춧가루, 후춧가루,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잘게 다진 무청, 숙주에 다진 부추, 양념장, 꼬막살을 넣고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옮겨 담아 초고추장, 날치알, 김가루, 통깨를 곁들여주면 꼬막 비빔밥 완성! 달래 된장국은 우선 달래는 뿌리를 잘라내고 2cm 길이로 썰어줍니다. 애호박 두부는 2cm 크기로 썰어주세요. 끓는 멸치 다시마 밑국물에 손질한 달래, 두부, 애호박을 넣고 된장을 체에 받쳐 풀어줍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멸치 액젓, 후춧가루를 넣고 뚜껑을 덮어 1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달래 된장국 완성! 오늘의 요리 꼬막 비빔밥과 달래 된장국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다음 시간엔 이보다 얼큰할 수는 없다. 진정한 한국의 맛. 시원하게 속을 풀어주는 육개장과 씹을수록 고소한 편육무침. 기대 많이 해주세요.